The age-old saying goes,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However, in the fast-paced, image-based entertainment realm, we often make the final call on first impressions. Well, first-generation girl group member turned actress Kan Mi-yeon will reveal throughout today's interview that she owns her simple-minded persona with a great sense of humor. To discuss her latest project, Murim School Saga of the Brave, here's Kan Mi-yeon. Give her a clean slate to work with as actress Kan Mi-yeon tackles a brand new genre. Drop the image that you saw in reality shows or even talk shows because she is tackling action. 네, 안녕하세요. 어디시죠? 한번 공간 이동된 듯한 느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들어가지고. 네, 시리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an Mi-yeon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옛날 화면이랑 아마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This school is like no other. It's where students are taught the virtue of honesty, faith, sacrifice, and communication rather than solely concentrating on high academic scores. Kan Mi-yeon acts as Yoo-ri,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who's in charge of teaching dance and athletics. She's ready to shed off her past image and show off her more sexy, charismatic traits. 오늘 이제 촬영하신 무림학교. 네. 작품 소개도 부탁해 드릴게요. 무림학교는요. 요즘에는 사실 학교에서 거의 뭐 취업 위주 뭐 그런 것만 많이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이 무림학교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요? 꼭 무슨 성적순이 아니라 뭐 친구들과의 의리나 뭐 예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 배울 수 없는 것들. 감미연 씨가 맡으신 역할은 선생님이죠? 네, 저는 체육 선생님 역할을 맡았어요. 그냥 체육 선생님이 아니에요. 섹시한 체육 선생님. 춤도 잘 추고 무술도 잘하고. 무예두능해야 되고. 예, 네. 예. 이게 연습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액션은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뭐 크게 아직까지 네 뭐 날아서 뭐 킥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는 이렇게 뭐 학생들이 많이 하시고. 뭐 하세요? 저는 학생들 그냥 약간 관리해주고 뭐 마음의 의지가 되어주고 약간 뭐 그런 선생님이고 네. 다른 건 남자 선생님들이나 뭐 학생들이 아직까지는 괜찮다. 네, 아직까지 저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혹시 그게 좀 섭섭하세요? 조금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발차기 이런 거 잘 못 찰 줄 알았는데 연습하러 갔었는데 그 무술 감독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희망을 가졌죠. 오늘 치마 안 입으셨으면 발차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안 아쉽네요. 처음에 이 시놉시스를 봤을 때 어떤 매력이 있었기에 출연 계획에 대해서 우선 이게 글로벌 캠퍼스 드라마라서 약간 글로벌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매력을 느꼈죠. 글로벌하다는 게 왜 매력적일까요? 아무래도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이나 뭐 그런 쪽에 방영이 될 것 같고. 정말 솔직하시다. 중요하죠, 해외 팬들도. 또 무림학교를 네. 촬영을 하니까 이렇게 또 쇼비즈 코리아에서도 그렇게 저를 이렇게 보러 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선 그걸 다 떠나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사실 연기로 제가, 그 생각을 조금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또 제가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일을 하게 됐죠. 사실 가수 활동, 솔로 가수 활동도 꽤 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그 조금만 쭉 가셔도 됐을 것 같은데, 배우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따로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베이복스를 이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솔로로 데뷔하기 전까지에도 연기자 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러브콜을 받았어요. 연기해볼 생각 없냐. 근데 전 그때만 해도 배운 게 노래고 춤추는 거고 가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연기 어떻게 해요? 저 무서워서 못해요 라고 거절을 하고 계속 나는 노래만 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제 노래를 하는데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스스로 조금 자책? 뭔가 지금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았어요. 노래를 하는 것도 너무 별로인 것 같고 듣는 것도 좀 싫고 나조차 싫은데 사람들은 좋아할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러다가 우연히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김수로 프로젝트 제 1탄이죠. 연극, 발칙한 로맨스라는 연극을 하게 됐어요. 너무 재밌어요. 매력적이었을 것 연기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재밌는 건지 몰라서 엄청 후회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할 걸. 좀 사실 일찍, 예. 베이북스 2집 때 그때도 제가 그 학교라는 드라마에 캐스팅 됐었는데 연습을 좀 하다가 나는 혼자 우리는 팀이기 때문에 혼자 무언가를 한다는 건잘막 못하겠어. 의리를 지키신 거였나요? 혼자 힘으로는 뭘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아, 팀이기 때문에 꼭 5명이 있어야 됐었고 그래서 그때를 포기했던 게 딴 거치 후회였죠. 드라마 무리막교의 매력 네.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 이게 판타지라서 아마 색감이나 이런 화면 장면들이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배경부터 해서 그런 것도 약간 재밌고 제가 판타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고 그리고 또 주인공이 이현우 씨와 어떻게 아니, 그냥 뭐. 너가 지금 막 지금 아니. 표정이 이현우 씨, 어떻게 할까? 대한민국 국민 다 좋아해요. 그렇죠. 이현우 예. 씨 사랑할 때마다 굉장히 행복해요. 눈이 같은. 호강을 하네요, 정말. 진짜로. 담미안 debuted as a member of Babybox in 1997. She was well loved in Korea and in China. With the success of the group, she also launched her solo career. But it was only later she was able to work up the courage to pursue acting with full force. 저희가 지금부터는 데뷔 초대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네. 해요. 1997년 데뷔하셨네요. 베이복스가 히트를 시킨 노래들이 많지만 그래도 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이 있다면? 아마 야야야로 사실 1집 앨범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2집으로 나온 첫 노래가 야야야. 그 노래로 이제 대중분들에게 베이복스란 그룹이 있다. 그리고 신인상도 받았던 그런 곡이라서 네. 야야 때까지만 좀 이렇게 큐트했어요. 2집 때 그렇게 했다가 이제 3집에는 섹시 컨셉으로 바꾸면서 아무래도 좀 차별을 두자는 그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의.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그 가사의 뜻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 그렇군요. 예전에 박지윤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인식 할때 가사들도 이해 못하고 그냥 연습한 대로만 했다고. 저도 사실 그 섹시의 정확한 의미도 잘 몰랐고요. 지금도 가끔 보면 그냥 무표정에 이렇게 째려보기만 해요. 굉장히 표현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하면 해주시네. 섹시한 줄 알고. 네,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베이홍스 활동 당시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활동하면서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중국 공연을 처음 갔을 때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말도 안 통하고 저희는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그때는 우리나라 한국어로 된 노래로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냥 막 이렇게 뭐 어떻게 말을 못 하니까 눈을 이렇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 눈빛 교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처음으로 노래로 뭔가 이렇게 통하고 교감을 했군요. 그런 눈빛 교환이 되고 마음으로 이렇게 통한다는 걸 처음 알아서 굉장히 행복했고 그래서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던 중국을 제가 아직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참에 중국 팬들한테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허주부젠하오샹님어 아이님은 베이북스 멤버들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시죠? 그럼요. 네. 예전하고 지금하고 좀 대화 내용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요즘에 만나시면 무슨 얘기 하세요? 우선 만나면 저희 첫째 이지 언니 둘째 아가 네. 아, 이게 너무 이상할 것 근데요 정말 같은데. 네. 시간이 오래 이렇게 지났는데 가장 변하지 않고 예쁜 사람이 이지언이에요. 어찌나 그렇게 변하지 관리 않는지 굉장히 지금이 열심히 더 하시네요. 이쁜 것 같아요. 최고의 칭찬이네요. 진짜로 너무 신기해서. 그리고 제 주변 친한 언니가 또 얘기해 준 거예요. 너 솔직히 잠깐만. 이지가 제일 이쁘다, 미연 지금. 씨한테, 저한테. 너무하네. 그래서 이렇게 찌르더라고요. 관리 빨리 더 해라, 이러면서. 네. 그런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언제 시집 갈 거냐.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저는 그냥 입 다물고. 네네네. 귀도 이렇게 닫으세요? 안 들으시네요. 네, 연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꼭 결혼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원래 목표가 결혼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현모양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을 약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아, 나의 끝은 뭔가 이렇게 결혼이 되겠구나. 빨리 남편 만나서 뭔가 남편이 맨날 이렇게 맛있는 거 하고 기다리고 막 이러고 싶다. 아니, 예쁜 꿈이긴 해요. 이렇게 들으면. 꿈이었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게 꿈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전 처음부터 현모양처럼 꿈을 꿨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꿈이 다른 것이었으면 결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떤 논리지? 예, 예. 요즘에 하게 됐어요. 오히려 그런 꿈을 내가 키우지 않았더라면. 제가 자기 합리화를 되게 잘해요. 한참 안 봐주려고. 그럼 굉장히 잘하거든요. 혹시 뭐 만약에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네. 안에 현금이 뭐 30만 원이 있었어. 네, 네. 그럼 오늘 뭐를 먹었고 오늘 어디에 가서 친구들한테 뭘 사줬고 나는 뭐 하고 뭘 했어. 그래서 돈을 다 썼어. 그렇게 합리화를 마음이 안 아프게. 저도 비슷해요. 누군가 나보다 더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 주어서 잘 사용했을 거야. 끝. 그 가. 맞아. 이런 거 공감하면 안 돼요. 아, 뭔가 슬퍼지잖아. 사실 뇌순녀라는 단어가 미화시킨 거죠, 바보를. 사실 말만 예쁘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어차피 뭐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누군가 억지로 저한테 껴맞힌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고요. 원래 저희 또래 분들은 베이비복스나 뭐 저를 많이 기억하시지만 요즘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그 TV 방송을 좀 오랜 기간 좀 쉬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보는 친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저를 보면 많이 웃어주세요. 사실 제가 첫인상이 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 깍쟁이 같고 보통 좀 친해지고 나면 얘기해요. 나도 처음에 좀 깍쟁이 같고 새침대기 같을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조금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고 그래서 참 좋아요. 좋다. 아, 굉장히 합리화를 모든 면에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장점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데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네네. 사는데 얼마나 편한데요. 그럼요. 2016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됩니다. 네. 내년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내년 이제 1월부터 무림학교가 방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쭉 이어가야죠. 연기로 먼저 또 이렇게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노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많이 할 계획이에요. 기대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많이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We hope you enjoyed our exclusive date with actress Kan Mi-eun. Be sure to keep an eye out for her future activities.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참 기분 좋고요. 우리 리나 씨랑 유쾌한 수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날씨 추우니까 꼭 따뜻하게 목도리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안녕.